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올바른 우리말 시간입니다. 먼저 투데이 프로그램에서 잘못 사용한 표현을 짚어보고 정확한 의미를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 속 표현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에서 잘못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절친들을 위한 요리를 준비하는 지난 방송에서는 절친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정지선 씨의 모습이 비쳤는데요. 소스가 고루 배이도록 졸여지면 완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배이다라는 잘못된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네, 음식을 조리하는 장면에서 맛이 배이도록이라는 자막이 사용됐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배이도록은 틀린 표현이죠. 네, 스며들거나 스며나오다를 의미하는 단어는 배이다가 아닌 배다인데요. 우리가 간혹 배다의 의미로 배이다를 쓰기도 하지만 배이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앞선 장면 역시 맛이 배이도록이 아닌 맛이 배도록으로 써야 합니다. 네, 그런데 어의 모음의 배다는 배이다도 표준어인데 아이 모음의 배다와 다른 이유도 궁금하네요. 네, 배다는 날이 있는 연장 따위로 무엇을 끊거나 자르다를 의미하고 배이다는 날이 있는 연장 따위로 무엇이 끊기거나 잘리다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두 단어는 쓰임새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 모음의 배다는 배이다와 의미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배다만 표준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차이를 잘 기억해서 틀리지 않게 사용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어 단어의 우리말 대체어를 전해드립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산 남포동 패셔니스타 마스터 테일러 여영기 씨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당시에 사실 유명한 패셔니스타 두 가수였죠? 네, 오늘 준비한 단어는 패셔니스타입니다. 여러 방송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표현 중 하나인데요. 먼저 패셔니스타의 정확한 뜻부터 살펴볼까요? 네, 패셔니스타는요. 패션에 관심이 많아 유행하는 맵시를 선호하거나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네, 유행하는 스타일을 자신의 개성에 맞게 접목한다면 누구나 패셔니스타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패셔니스타의 우리말 대체어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국립국어원의 발표에 따르면 패셔니스타의 우리말 대체어는 바로 맵시꾼입니다. 네, 그리고 올바른 우리말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채널A 프로그램에 등장한 발언 또는 자막 중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은 조어나 평소에 자주 헷갈리는 표현, 그리고 유래가 궁금한 단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채널A 시청자마당 홈페이지에 우리말 제보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올바른 우리말을 통해 살펴본 두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